안녕하세요. 건기창 TV입니다. 안동에 무궁화가 피었습니다. 안동에는 안동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안동에 안동무궁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이경숙 선생님과 석사과정 강미애 선생님과 함께 안동에 무궁화를 모티브로 어떻게 안동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날 안동 무궁화 관광 상품 시제품 제작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문화 보존의 회원님들을 모시고 안동 문화가 어떻게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함께 결과물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맞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만 부가가치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동 무궁화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동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대에게 꽃송이처럼 가겠습니다. 눈물로 피운 독립의 꽃, 안동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CI를 만들었습니다. 안동 무궁화를 대표할 수 있는 CI, 안동을 대표할 수 있는 CI, 안동 무궁화의 형상과 안동의 무궁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CI가 나중에 제대로 수정 보완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면 안동의 특산물에도 안동 무궁화 CI를 붙이고 안동의 음식점, 가게 등에서 안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모두 안동 무궁화 CI를 붙여준다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념일이라든가 여러 행사에 백설기, 떡케이크, 초콜릿을 많이 먹습니다. 이때 안동 무궁화를 이용한 꽃설기, 안동 무궁화를 이용한 떡케이크, 안동 무궁화를 이용한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기념일이 되면 초콜릿을 많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때 안동 무궁화의 이미지가 담긴 초콜릿이 그들의 선물 상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만 우리가 만든 문화 관광 상품이 그들의 품속으로 다가가서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찻잔, 접시, 수저 받침대 이런 것들에 모두 문화의 이미지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의 어느 식당이 안동시 대표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은 모든 접시와 수저 받침대 이런 도자기 이름들은 모두가 안동 무궁화의 이미지가 입혀진 식기를 사용한다면 한층 더 고객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안동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관광 상품이 하이탈 목걸이입니다. 이제 안동 무궁화 목걸이가 하이탈 목걸이를 능가할 정도로 대중적인 제품으로, 상품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베네치아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입는 옷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옷입니까? 그 의미 있는 옷에 안동 무궁화의 이미지, 정체성을 실어 넣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서 홍보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히트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안몽시에서 지정한 대표 식당에 가면은 도자기도 그렇게 돼 있지만 종업원이 서비스할 때 안동문화의 이미지에 베스트를 입고 식탁에는 안동문화의 러너가 깔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식당 어느 곳곳에도 안동문화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만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걸맞는 이러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손수건입니다. 스카프입니다. 손수건을 크게 만들면 보자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개, 휴대폰 링, 휴지통 거리, 가방, 고무신 등 안동문화의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3.1절, 현충일, 강목절 이런 날에는 정말 나라 위에 목숨 바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이라도 안동문화의 코사지를 달고 안동문화의 이미지는 티셔츠를 달고 안동문화와 태극기가 포함된 휘장을 두르면서 행사에 참석한다면 그 행사의 분위기는 한층 더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축구가 진출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환호했습니다. 적어도 현충일, 강목절, 3.1절에는 행사 때만큼은 이와 같은 코사지와 티셔츠, 기장을 두르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용품으로 꽃샵, 텀블러, 그러면 스탠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안동문화가 숨쉬고 있을 수 있게끔 이런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만 안동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